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무음이나 또 진동으로 전환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행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감사 위로연의 진행을 맡은 강남구 아나운서 최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 며칠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오늘 모쩌럼 바깥 날씨가 아주 맑고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의 이 평화롭고 빛나는 날은 여기 계신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민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요. 모쪼록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71주년 6.25 전쟁 호국영웅 위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하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군 전몰 장병에 대해 1분간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순서로 팔북 아나운서 송지영님의 신앙송이 있겠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시는 시인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입니다. 네, 밴드와 함께 신앙송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말한다. 산령 몇 달은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노란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리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요.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진 시간은 구름과 원수가 밀려오는 조개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대, 내 어깨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어져 원수와 싸우게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 속엔
겨우 강만 허리 소리쳐 달렸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과 다시 숲을 이순신같이 납볼레온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격 진격 완수를 미워가며 싸웠노라. 나는 겨우 가고 싶었노라. 저 모나먼 하늘까지 밀어서 밀어서 폭풍우같이 오도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오염비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 봉오리지요. 가까운 내 사람들과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더욱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던 미풍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감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울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파리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로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새여,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요, 동포요, 내 사랑하는 소녀요,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잃은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물러가면 비겁하다. 행복보다 너희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운다 대한민국이요, 이리와 사자떼가 강가산을 넘는다. 운명이라 이 슬픔을 모른 채 하려는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아니 운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운명보다 강하다. 강하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요. 그 옥센 팔다리, 그 붉은 당근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소 말고 죽을 곳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간도 사양하노라. 어르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젖은 땅의 물들이 내 몸을 줄겨 뜯어가도 나는 유쾌히 이들과 함께 보시게요.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내 땅의 한증후이 되기 소원하노라. 삼년 외딸은 골짜기에 혼자 눈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유였구나. 가슴에선 아직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간 마지막 말을. 1950년 8월 구문 광주 상곡에서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탈북 아나운서 송지영님의 신앙송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귀한 시간에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57만 강남구민과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고 계시는 정순균 강남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남구의회 박담희 행정재경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남구의회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교순 서울남부 보훈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류재식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보훈단체장님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위군경회 강남구지회 송명규 회장님, 무공수훈자회 강남구지회 장세화 회장님, 네, 구역제자도회 강남구지회 이규성 회장님, 광복회 강남구지회 소동욱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6.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 김종익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6.25 소부경국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매년 이 행사를 손수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유공자 표창 수여와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님께서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훈 유공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여는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자 박준호, 박규태, 전흥기님은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장,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 박준호님,
귀하께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25일 강남구청장 정순균.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흥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세 분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한 발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을 펴서요. 네, 표창장을 펴서 앞으로 활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은 시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강남구지부의 박준호. 귀하께서는 투철한 애국심 및 국가관으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 강남구지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 지부 지부장 류재식.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두 분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 활짝 표창장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 남부보훈지청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수여는 남부보훈지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자 이종대님, 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 지부 강남구지부의 이종대.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단체 발전과 회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제71주년 6.25 전쟁 호국영웅 감사위로연을 맞이해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울 남부보훈지청장 용교순.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표창장을 앞으로 활짝 펼쳐서 사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전우의 자손과 탈북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
보살식이 있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6.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 지회 김종익 회장님께서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유엔군으로 참전해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의 자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유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수년 전부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총 6명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장학증서, 국적, 터키, 순병여자대학교 건설학부 세난으로 고창. 상기인은 한국전 참전 유엔군 전후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7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학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기에 진심 어린 응원과 전우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 지회 회장 김종희.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50만 원을 전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태국,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뺑송문 차나미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적 태국,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신총부 파니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장학금 50만 원을 수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초등학생들 등교 관계로 어머니들께서 나와 계신데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서울 가온초등학교 4학년 문가영. 이 학생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귀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원하는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 지회회장 김종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학금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계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서울공항초등학교 1학년 문서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서울수명초등학교 4학년 정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에게 장학금 3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 6.25 참전 유공자의 강남구 지회 김종익 회장님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무대 위로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네, 세팅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김종익 회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웅 고 의장님, 국가보건처 남북지원 용교수 진영님, 본내 이재석 주부장님, 그리고 내외 교육은 여러분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신민연 한해도 어느덧 다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부총장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일례를 우리가 맛보니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해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2,193명의 수건 사업이었던 6.15 청년 기념비 개막식이 지난 6월 25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유급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우리 고 정승준 부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 모두는 물론이지만 우리들 자선 후대들까지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부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구상하시고 가진 우여곡절 끝에 추천해 오신 강남구 복지생활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우리들 가슴에 묻었던 71년 전 김정 대상도 못되는 겨우 10살 남짓한 나이에 북한의 미세먼지 방출로 6.25 전쟁의 발발로 교복을 입은 채로 전선에 출전해 저보다 큰 총으로 빼내고 입술이 맞으며 숨막히는 삼복들이 폭염과 살을 예운 듯한 칼바람에 굶기를 일삼고 눈보라치는 엉덩살에 육산전이 벌어질 때마다 숙상 젊은 학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나갈 때마다 감당치 못할 슬픔을 가슴에 안고 전진 후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전설을 누볐던 시끄러웠던 청춘이 어느덧 이제와 보니까 어느덧 구십선상의 황혼이 노병이 되어 인생의 노골길에 쓰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하는 주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국의 헌신과 애국 충전의 울림을 지는 전도사의 자부심과 빛나는 훈장을 가슴에 간직하고 영원히 조국을 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걸어야 할 영광이 발자시고 기대길이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6.25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보국 정신을 계승하며 이 보국 정신이 메아리가 울려 국토가 토토가 되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없도록 튼튼한 국가 안보 체제를 통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코로나19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공사당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존경한 내외 주민 여러분과 보호병 여러분, 기념비, 우리 기념비에 새겨진 2,193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의 탄원과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 회장님의 개회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 강남구를 풍경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순길 강남구청장님의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57만 강남구민과 함께하고 대리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남구청장 김준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6.25 참전 유공자회 서울시 유재식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종익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남구의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보훈 단체장님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보훈 남부지청 지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또 한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남구 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오늘 발전된 평화체제 아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 9개월 가까운 코로나 이후에 불평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남구 구청장으로서 올해는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아까 김종익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남구에는 2,193명의 3세분의 참전 유공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수고였던 참전 기념비를 올해 드디어 6.25를 맞아서 개막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해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의 보고 또 이미 유명을 달하신 유공자 여러분들에게도 명복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건강하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장 한용대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구청 복지정책과 장정원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행사의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장학금 수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장학금 수여를 하셨지만은 그 저희가 제 기억에는 예산을 드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 그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돈이 무슨 돈으로 장학금을 주느냐 그랬더니 팀장이 좀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똑바로 이야기하려고 왜 머뭇머뭇하냐 했더니 김종익 회장님이 사비로 장학금을 주시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미담이 이거는 제가 오늘 인사말을 할 때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장님의 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회장님이 지금 1936년생이시더라고요. 이제 그 6.25가 50년에 났으니까 15살 때잖아요. 15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도병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셨는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이 중학교 3학년인데 전쟁에 끝내 보내려면 그 상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저도 좀 들었습니다만, 도저히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아마 그 죄가점을 하신 모양입니다. 죄가점 하시면서, 대한민국, 2003년도 그렇게 말하는데, 대한민국 제4대 그 제가 명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탈북 그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 손자, 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시는, 정말, 정말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종인 회장님께서 감사의 박수 한 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참전용사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절대 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6.25 때,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그 제막식에서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기념비 건립으로 해서 6.25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내니까 그 기념비가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참 감격스럽고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생활국의 시민국의 우리 공무원들, 특히 복지정책과 있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또 강남구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참 보람스러운 마음이고,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참전용사들의 그 희생정신이 그 세대를 이렇게 계속 가더라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짓기 위해서 있으시고 헌신하신 그 참전용사님들께 진심으로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용래 의장님의 축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6.25 참전유공자회 류재식 시지부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류재식 지부장님, 네. 무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남군 의회 여러분 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겪은 6.25 전쟁은 소련의 세력 팽창 정책으로 인한 강대국 간의 첨예한 세력 대결에 우리 민족은 고려 싸움의 새우 신세가 되어 낙동강에서 안목강까지 피를 뿌리며 이 싸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방금과 같이 같은 전우가 포탄에 흉체 없이 사라져도 그냥 행사불명을 모르고 전진했던 전쟁. 마을은 초토화되어 보급은 끊겨져 몸서리 치도록 배고팠던 전쟁.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역사를 바로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각국이 강국이 되기도 하고 아주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 강국이 쳐들어가지 못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간단히 문제가 풀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용사를 최고의 영웅으로 흑진이 예우한다면 이를 본 젊은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전하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결사항민하는 호국정신 사명과 함께 완벽한 저항준비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며 이러한 제도와 관습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전쟁이 나면 참전 군인들에게 당신만 믿겠소 당신이 용이여 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언제서 받느냐 하는 형색이 이러한 나라들은 패망했거나 약소국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6.25 전쟁 시 서울이 공산군에게 몇 번이나 피탈되었는지 물어보면 불행하게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국민의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총장님 그리고 여러 국민들님, 금년에는 6.25 전쟁 76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남구가 앞장서서 가정과 학교, 직장인 모두가 다 같이 6.25를 상기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시행해서 호국정신 혁신의 대결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6.25 참전 호국 여운 여러분, 오늘 이 위로연에 참석하여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강남구가 호국정신 혁신의 메카가 되도록 다같이 충심으로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위로연을 베풀어주신 구청장님과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쓴 모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크, 6.25 마크 노란색의 그 별자리가 난 것을 쓰고 써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그 6.25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옆에 쓴 6.25 참전 유공자를 이걸 앞에다가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부터는 여기 밑에 고려하고 베트남이라고 이런 영어 문자까지 써놨습니다. 이 모자를 쓰고서 어디라도 나간다 하면 참전용사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대우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 나이가 이제 90입니다. 이제 살면은 저희들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마 5년 정도 될 것 같으면 6.25 참전자의 절반은 갈 곳으로 있습니다. 가기 전에 그분들에게 여웅 대우로서 여러분들께서 예우를 해주신다면 지부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지 부장님의 격려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교순 남북 보훈지청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 위로 오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의 김종혜 회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물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부처장님과 부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호국 영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상기하고 거룩한 희생을 하신 6.25 참전 유공자를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었고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군은 불굴의 용기와 헌신적인 활약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미래를 찾기 힘든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여기 앞에 계시는 참전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입니다.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진정한 국가 보훈은 그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튼튼히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고 명예 선양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보훈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과 애국심 고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부국의 희생 정신을 소중히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전후 세대에게는 6.25의 교훈과 참전 유공자분들의 희생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여 굳건한 국가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종익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케이크 커팅과 기념 사진 촬영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네, 먼저 내부를 정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케이크 커팅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김종익 회장님과 고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 지부장님, 남부지청장님, 안지연 위원장님, 박담희 위원장님께서 함께 케이크 커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호명드린 분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71주년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연을 맞아서 케이크 커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모두 나와주셨고요. 제가 잠시 후에 하나, 둘, 셋 외치면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빈 여러분과 우리 수상자 여러분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수상자 여러분 모두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 함께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사진 촬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셔서 네. 사진 촬영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부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2부에서는 화려한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화려한 부채춤과 그리고 특별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휴식 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걸 나고